네, 판자극 기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판자극 기법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생활자기를 많이 해요. 이번 수업에는요, 샐러드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흙 덩어리로 제가 원하는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흙 덩어리로 하고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요, 흙을 덧붙여서 그 형태를 더 이렇게 이쁘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접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요, 스펀지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한몇 세트를 만드시고요. 사용하시다가 이렇게 조금 다른 것을 만들고 싶다 이래 하면은 이거를 비닐에 이렇게 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에 또 필요할 때또 쓰시면 되고요. 흙은요, 조금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접시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잘라 주셔야 돼요. 네, 이제 흙을 이렇게 밀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흙을 밀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접시의 이렇게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밀 때에 밀어 주시면은 작업하시기가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흙 두께의 잘 모르면은 이는 판을 갖다가 이렇게 저는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놨어요. 양쪽에다 놓고서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밀어 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흙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께도 양쪽 두께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틀을 만드는 그곳에다가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신문지가 아닌 천을 깔고요. 그리고 판 작업한 이렇게 판을 갖다가 위에 올려놓고 살살 이렇게 꾹꾹 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판 작업을 할때 조금 접시 형태보다 여유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할때 이제 좀 거슬려요. 그러면 딱 맞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고서 형태를 다 잡고 난 뒤에 그틀 모양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드시고 난 뒤에는 굽을 달 거예요. 네, 이렇게 골링을 만들고요. 링을 만들 때 너무 두껍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굽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끔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주세요. 접시가 좀 높거든요. 높은데 굽까지 이렇게 달아서 너무 이렇게 크게 하면은 좀 모양이 안 예쁠 것 같아요. 네, 링을 다는 이렇게 굽은요, 도자기 도구로 이렇게 깨끗이 표시 없이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렇게 스펀지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요. 네, 스펀지 작업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요, 한 이렇게 한 4, 5시간 정도 이 털에서 이제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고 난뒤 어느 정도 이렇게 꾸들꾸들하게 이렇게 말렸으면은 그러면 이거 털에서 이제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이 가상살이 있죠. 지집은 이게 틀에서 빼내고 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우리 틀 형태의 선이에요. 그럼 이 칼로 그 형태에 맞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요, 우리가 저기 천을 대었잖아요. 틀에다가 천을 대고서 이렇게 형태를 떴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안쪽에도 이렇게 금이 있고 천된 자국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그 뒤에는 이제 도자기 기구가 있어요. 그거로 조금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그 형태가 다 없어져요. 네, 저는 이렇게 스펀지 작업도 다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다 손질을 했어요. 오늘은 세트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어때요? 이쁘죠? 네, 그리고 저는 유약도 뿌림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색상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